however difficult life may seem, there is always something you can do and succeed at. It matters that you don't just give up. 솔솔 불어올 때 하늘에 맑은 해는 비친다. 마라드 솔라 기벨로이나 오 솔레미오 스탐 프론데아도 안녕하십니까. 휠체어 성악가 황영택입니다. 저는 26살에
갑작스런 사고로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정 환경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다섯이나 되었습니다. 다른 어머님한테 이렇게 키워지게 되었죠.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고 빨리 성공하고 싶었고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친어머니에게 제가 꼭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곧장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간 지 2년이 되었을 때 건설업을 하던 형의 권유로 제 나이 24살의 젊은 나이에 건설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무를 알아야 한다면서 막노동부터 일을 배우게 되었고 크레인 면허를 따고 당시 크레인 기사 월급이 28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6,700만 원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은 급여를 받은 거죠. 그 무렵 저는 거래처에 일하던 아내를 만나 가정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곧 CEO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정도 사업도 모든 게 너무나 잘 풀리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날부터 비가 계속 와서 일을 나갈까 말까 아침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사 기간을 앞당겨서 그냥 일을 나갔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현장이 그렇게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장화를 신어도 푹푹 빠지고 크레인도 뒤퉁뒤퉁 기울었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깼다면서 오늘 운전 조심하고 일찍 돌아오라는 거 있습니다. 느낌이 안 좋았던 거 봅니다. 마침 비가 그치고 저는 크레인에 올라타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길이가 10m에 무게가 1톤이나 되는 콘크리트 파일이 갑자기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제가 조종하고 있던 운전석으로 날아오게 됐습니다. 피할 사이도 없이 파일을 맞는 순간 제 허리가 작두로 잘린 듯한 통증을 느끼고 의식을 잃어버리고 병원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중환자실에서 10일 동안 대수술을 받으면서 저는 깨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10일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됐습니다. 깨어나는 순간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링거병, 뭐 손에 잡힌 거는 모든 것을 다 던지면서 내 다리 내놓으라고 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내는 여보 다리가 있다면서 치료하면 회복될 것이고 곧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고통스러웠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병원이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삶을 포기하고 싶어서 뛰어내리려고 손을 짚고 뛰어내리려고 해도 이 마비된 다리가 움직여지지도 않으니까 거기를 뛰어넘어 갈 수가 없었습니다. 24살밖에 되지 않은 아내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삶을 찾아서 가라고.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참 저희 아내가 입덧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임신 5주가 되었던 것이지요. 처음에는 제 몸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기쁨보다는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또한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어느 날 주치의사 선생님께서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한영택 씨는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쩔 수 없이 퇴원을 할 수밖에 없었고, 퇴원 후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창피해서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저기 장애인 간다고 손가락질도 하고, 아내랑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재수 없다고 등 뒤에 소금도 뿌리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깨어있는 순간이 너무 힘들어서 매일매일 술로 6개월 동안 방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에도 술을 먹고 새벽에 들어와서 자고 일어났습니다. 자고 일어난 아이가 저를 쳐다보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듯한 했습니다. 아내도 옆에 그때 자고 있었는데, 내가 죽어버리면은 이 아이는 애비 없는 자식으로, 저희 아내는 남편 없는 여인으로 또 힘든 삶을 살겠구나. 내가 죽으면 안 되는구나. 살아 있어야 되고 살아줘야 되구나. 그게 아빠고 남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재활훈련으로 휠체어 테니스를 하게 되었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또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싶어서 매일 수영도 하고 휠체어 뒤에 타이어를 묶고 언덕을 오르기도 하고 2km가 되는 공원을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대표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장애인 테니스 훈련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일본으로 유학을 다녀오면서 저는 결국 드디어 5년 만에 국가대표가 되어 꿈에 그리던 태극마크를 달았고, 그해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국가대표 선수로 세계 랭킹 36위까지 올라갔고,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휠체어를 타고 경사를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만 앞바퀴에 돌멩이 같은 게 걸려서 휠체어가 앞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손을 짚었고 그때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눈도 망막박리가 오면서 눈도 잘 안 보이게 되었죠. 더 이상 운동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겨우 극복했다 싶었는데 또다시 힘든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 절망의 나락에서 제가 다시 희망이 된 것이 성악이었습니다. 휠체어 사중창 팀에 들어가서 성악을 배우게 되었고, 풍부한 성악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멋졌습니다. 제 당시 그때 나이 36, 음대를 가기 위해서 저는 수능을 준비해야 됐었고 실기곡을 준비해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제게 도움을 주시고 주셔서 참고서도 갖다 주고 교과서도 갖다 줬습니다. 또 좋은 성악 선생님도 만나게 되었고요. 앉아서 노래 부른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행경박을 유지해서 호흡을 하고 노래를 해야 되는데 공중에 떠 있는 듯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배에 벨트를 묶고 이에 젓가락을 물고 발음과 호흡, 발성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기적적으로 2003년 음악대학 성악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제 노래가 필요한 곳에 다니면서 노래와 강연으로서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왜 나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한창 사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후에는 왜 나에게 이런 끔찍한 사고가 생기나? 열심히 재활 운동을 해서 테니스 국가대표가 선수가 됐고 다시 운동을 접어야 했을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최악으로만 갈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지만 다른 어머니한테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됐지만 다시 재활 운동으로 국가대표라는 자랑스러운 명예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손과 눈이 다쳐 운동을 그만둬야 했을 때 노래라는 값진 재능을 저는 선물로도 받게 되었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태도라고 합니다. 바닥을 쳤다는 것은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또 지금 자신을 둘러싼 힘든 상황에 최악이라고 여겨질 때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다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어떠한 힘든 장벽이라도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살아갈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은 곧 끝날 것입니다. 모두 힘내시고 다가올 행복의 시간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 환경, 장애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악가님, 성경태 성악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먼저 좀 저희가 네.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V 민생연구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황영택 성악가님의 노래와 강연으로 아주 특별하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예. 정말 감동적인 강연과 노래였습니다. 네. 우리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10명 중 9분은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원해서 장애인이 되신 분도 없을 테고요. 또 누구라도 사고나 질환으로 장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이웃들이나 친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세상은 많은 편견과 차별로 우리 장애인들을 대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제대로 된 민주국가로 거듭 발전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민주국가,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된 국가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TV민생연구에서는 편견에 맞서 세상에 도전하는 장애인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멋진 성악과 강연을 들려주신 황영택 성악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 성악가 황영택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정말
정말 멋진 노래였어요. 오솔레미오. 목소리가 그리고, 원래 너무 예. 좋으셨어요. 아,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진짜? 그냥 원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아. 전문 강연사, 전문 강연자, 강사 예, 같다는 느낌도 예. 받았어요, 와, 선생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네. 건설 회사 이제 처음에 뛰어드셨다가, 그 다음에 네. 테니스 선수, 휠체어 테니스, 그래서 동메달을 따시고, 네. 그래서 또 이제 일을 겪으시고 성악가 되셨는데, 요즘은 주로 어떻게 지내세요? 아, 요즘은 제가, 중앙대학, 대학원. 네. 네. 석사과정이에요. 아, 석사과정이요? 네. 네. 그 논문을 또, 장애인 그 예술 정책 방향의 어떤 제시라고 그쪽으로 또 공부하고 있는데, 논문 써보셔서 아시죠? 너무 힘드네. 쓰는 게 힘들 줄 알고, 저도 석사과정 수료하고 포기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죠, 힘들죠. 어렵죠. 네. 그래서, 아침, 아침 10시에 들어가가지고, 밤 12시까지 이렇게. 이 논문이 쉽지가 네.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맞아요. 저희 아내가 또 맛있는 또 보양식으로 또 이렇게 또 저희 또 건강을 지켜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아니, 사모님도 여기 앞에 계세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뿅뿅뿅 예, 예. 이러면서 쳐다보고 계세요. 우리 곽현아 MC도 네. 그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그래요. 논문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죠. 나이 들어서 어려움은.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는데요. 성악가님, 네.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음악으로 네. 또 이 병원에서 봉사도 하신다라고 말씀 들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가장 또 기억에 남으시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때 그 병원에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그 동기들 저희들 동기들 해가지고 성악가들 해가지고 그 하상 입고 이렇게 골절 당하신 환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노래도 해주고 오늘처럼 이렇게 강연도 해주니까 또한 노래로 그들이 또 위로도 받고 또 힐링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또 그때 기억이 남는 게 그 하상을 입은 아주 어린 친구였는데. 네. 굉장히 맨날 울고 다녔어요. 근데 저희들을 통해서 노래를 듣고 자기도 노래를 한번 해보겠대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해가지고 지금 노래를 하고 다니면서 그 친구도 희망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됐습니다. 네. 좋다. 결국 네. 정말 그런 착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널리 퍼져고 있는 건데요. 저는 아까 그 성악가님 강의 중에 네. 정말 생애 이제 희망을 막 잃고 계실 때 네네. 아내분이 이제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이제 아시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네네. 아 그때 그러면서 다시 뭔가 용기를 내시고 이런 네네. 굉장히 인상적인. 그때 그 아이는 아까 이제 화면에 나긴 했는데 네네. 그 갓난 아기는 지금 저 몇 살이나 됐고 뭐 하고 계세요? 있어요? 28이에요. 아 벌써 28살. 제가 다친 지가 28년이 됩니다. 그 이제 그 이름이 일룡이에요. 일룡이. 일룡이 아빠입니다. 우리 전원님에게 일룡 엄마가 있는데 예, 예, 일룡 아빠. 예. 예. 그 이제 일룡이가 지금 예, 또 이 기타를 전공했어요. 아, 예. 끼가 있군요. 글쎄요. 그래서 기타 전공하고 지금은 이제 애들 레슨도 하고 또 뭐 공연도 하고 네. 또 다른 또 뭐 뮤지션도 준비하고 작곡도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버님이랑 뭐 프로젝트도 같이 한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 뭐 이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장애인 대한민국 그 축제가 있습니다. 아, 네. A플러스라고 거기에 이제 제가 예술 감독을 이번에 맡게 됐는데 조연출로 하는데 어우 뭐 브레인이에요.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드님도 예술가의 길을 걷는데 네네네. 아버님 연출, 아드님이 저 연출로 같이. 정말 궁금한 게 이렇게 다양한 일에 도전을 하고 계신데 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너무 궁금해요. 앞으로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사실상 산티아고 대 800km를 이렇게 아, 그 순례자 얘기 순례자고 네. 그 노래를 네. 통해서 오. 같이 이렇게 금은고 치는 네. 여자분이랑 네. 그다음에 작곡을 하고 노래를 하는 친구분. 그분은 이제 천회 정도 버스킹을 한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성악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2차까지 통과가 됐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그 어떤 하고. 프로젝트를 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네. 과정이 네. 있으신 거는 네. 대단하네요. 거기도 빨리 물러나야 되는데. 그 또 가서 또 제 네. 이렇게
누주한 어떤 그 저의 또 삶을 예. 또 한번 이렇게 도전을 통해서 한번 또 에너지를 한번 그러니까요. 얻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아마 이제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고 비장애인들한테도 큰 건강한 자극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왜냐하면 이런 여전히 편견과 차별이 있어서 우리 비장애인들이 고쳐야 될 부분도 있지만 예. 또 장애인분들이 용기를 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실 제가 장애를 입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참 뭐 비장애인분들한테 도움만 다 받을 수도는 없더라고요. 예. 또 내 스스로 또 해야 될 것은 또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힘겹더라도 그 길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또 각자가 가진 어떤 삶에서 분명히 본인이 할 수 있는 탤런트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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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있거든요. 그걸 잘 개발하셔가지고 장애가 있지만 비장애인처럼 똑같이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아 오늘 황영택 그 성악가님 말씀 듣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분들도 야 정말 그러니까 온 모든 국민들이 다 오늘 에너지 얻고 네. 정말 용기 얻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힘내셔야 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네. 또 모셔서 네. 콘서트 한번 해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출연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이 편견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애인 패션 모델 겸 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신 김종욱 씨의 하루를 저희가 따라가 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국내 최초 장애인 시장애인 모델. 유튜브로 저를 알리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컴퓨터를 하려면 이렇게 의자에 올라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한번 올라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업로드 할 거 없으면 굳이 컴퓨터를 잘 안 끼게 되는 거예요. 제 소식을 알리고 제 활동을 사진을 올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저한테 메시지가 와요. 저로 인해서 꿈이 생기고 동기부여 같은 학생들이 감사하다고 좀 연락이 좀 많이 와서 그런 거 보면은 되게 뿌듯하고 보람을 느낄 때가 있죠. 패션위크, 서울 패션위크를 처음 놀러 가게 됐어요. 길 지나가는데 카메라를 되게 좀 많이 비춰주셔서 저한테 근데 그 관심이 되게 저는 좋았던 거예요. 애초에 제가 관중기가 있었던 거죠.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제가 이제 화장품이 다 떨어졌어요. 스킨, 토너 이런 게 다 떨어져서 올리브영에 가서 그 플렉스하는 영상을 찍을 겁니다. 플렉스라고 할 테라 인터넷 한번 가시죠. 두 분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세요? 형이 얘기해요. 17년도 2학기 때 처음 봤었는데 네, 되게 활발하더라고요. 주변 친구도 되게 많고 종기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아 친해져 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했지 다가가지 못했거든요. 하는 게 있어요? 네, 이거 따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본 게 있어가지고. 구조가 되게 복잡하니까 휴지어로 다니기 힘드니까 좀 점원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65만 1,700원이고요. 두 개 들어있는 건가요? 아니요, 뒤에 40ml짜리 쬐끄만 거. 아. 피는 디자인을 더 많이 찾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런 색깔이 좀 밝아서 저한테 잘 어울릴까 생각하면서 좀 옷이 많아서 돌아다니기가 힘들어서 많이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퀴는 크고 옷들은 많아서 통로가 좁다 보니까 옷들을 바퀴로 쓸까 봐 이렇게 이런 의류도 있잖아요. 뒤 등판에 디자인 많이 된 의류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수화를 잘 못해요. 왜냐면 등받이에 다 가리기 때문에 디자인이 너무 이쁜데 포기해야 될 의류들이 되게 많아서 좀 그게 좀 아쉬워요. 패션이 그 무대 한번 서보고 싶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브 패션쇼라고 해가지고 몸이 불편한 사람인데 패션쇼에 그 런웨이를 걸어서 나오는 그런 패션쇼가 많은데 서울 패션위크나 이런데 더 한번 패션쇼를 한번 서보는 게 꿈이에요. 최종 목표. 네, 장애인의 날을 맞아 편견을 깨고 도전하는 삶을 사는 장애인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저희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함정균 1인 크리에이터 그리고 이영숙 노들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두 분 나오시니까 분위기가 아주 그냥 화기애애하고 한방웃음이 저절로 나오네요. 되셨습니다. 예. 네. 인사 말씀 시청자분들께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 이동권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 현재 그 지하철 환승이라든지, 그다음에 버스 탑승 영상, 그리고 여행 영상, 그리고 일상,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장애인 이동권 이슈를 많이 만드네요. 네, 그렇죠? 네. 이영숙 대표님도 항상 그런 캠페인 앞장서 하시잖아요. 네. 네. 저는 노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또 잘 모르시고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간단하게 이 차별 없는 이 장벽을 허물기 위한 퀴즈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뭐 정답을 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제가 또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다음 중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표현한 말로 적절한 말은 어떤 것인가요? 1번 보통 사람, 2번 정상인, 3번 일반인, 4번 예비장애인, 5번 비장애인. 정답은 뭘까요, 소장님? 5번 비장애인이죠. 아, 네, 역시. 너무 뻔한 질문인데요. 네. 요즘에는 정상인으로 답하는 사람 없어요. 그건 그러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 마치 비정상인인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미 몇 년 전, 길게는 십몇 년 전부터 그런 표현이 없어졌는데, 근데 아직도 길 가다 보면 가끔 가다 장애인 정상인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표현은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네, 그쵸? 그렇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이 맞는 거죠. 쉽게 예. 맞추실 줄 알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 또 드리겠습니다. 자, 목발을 짚은 사람과 음식점에 갔을 때 자리를 어디에 자리 잡는 게 좋을까요? 1번 벽 가까이에 자리 잡는다. 2번 주문하기 편하게 중앙에 자리를 잡는다. 안 소장님. 아무래도 저기 우리 장애인분이 좀 더 기대이기도 하고 목발 들 수 있는 벽 가까이가 아닐까요? 이영수 네. 대표님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설명 좀 그래도 한번 직접 그런 경우가 많으실 테니까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보통 게 장애인들이 그런 음식점 가면 대부분 가운데나 출입구 입구에 이렇게 보통 배치를 해놓는데요. 사실은 좀 벽 쪽에 있는 게 편해요. 사실은 좀 지지도 할 수 있고 몸을 좀 기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고장 같은 거는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비장애인들이 훨씬 더 함께 사는 좀 역지사지로 이렇게 있죠. 생각을 해보면 예. 훨씬 더 좀 괜찮을 그쵸.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길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만났을 때 올바른 행동은 무엇일까요?
1번 쓰다듬는다. 아이고 귀여워라 쓰다듬는다. 2번 다른 개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 3번 간식을 준다. 안 소장님 2번은 맞추실 수 있을까요? 아 이건 이미 화제가 됐잖아요. 네. 최근에 우리 시각장애인 네. 당선자 국회의원 네. 김혜지 선생님이 안내견하고 다니는데 누가 만져갖고 문제가 됐거든요. 네. 만지면 안 된다고 저도 들었어요. 네. 이영수 대표님 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예. 안내견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견이기 때문에 주위 안내견을 방해하는 행동이라든가 요소들을 예,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척해서 쓰다듬거나 아니면 뭐 이쁘다고 해서 음식을 준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다른 강아지들이 서로 교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안내견도 자기가 훈련받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놀래가지고 시각장애인이나 안내견 모두에게 위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 네. 정말 그렇군요. 중요한 상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영수 대표님이 이렇게 보조 설명해 주셔서 저도 같이 해봤는데요. 저기 함정균 저기 선생님께서는 아까 1인 크리에이터라고 했는데 뭐 그 유튜브 채널이 이름이 함박TV인 것 같던데 제가 네. 대충 찾아보니까 네. 어떤 영상을 주로 촬영해서 아까 이동권 이슈도 있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요. 그 제가 10년 정도 네. 마술사 생활을 이제 마술사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취미가 오토바이 타는 거였는데 오토바이 타고 속초로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목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추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제가 지체 상급 장애인 판정을 받았고요. 그렇게 재활을 2년 정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이제 중도 장애인이신데 네네. 그러면서 이동권 주로 이동권 근데 지하철 관련 컨텐츠를 많이 올리신다고. 제가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하철을 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하철 환승을 하려고 해도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지 전혀 이렇게 파악이 안 되고 이동을 하면은 계단이 나오고 이동을 하면 에스컬레이터 나오고 이게 무한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러면 핸드폰으로 영상을 담자 해서 영상을 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핸드폰 용량이 다 차면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그러면은 유튜브에다 이걸 영상으로 올리면 핸드폰 용량하고 상관이 없이 편하게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올렸는데 저만 보려고 올렸어요. 네. 그런데 조회수가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느껴서 그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을 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에게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영상일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일면 지하철 탔을 때 어디 엘리베이터가 있고 어디 환승역 있고 이렇게 굉장히 이동권을 용이하게 안내해 주는 건데 함박TV 네. 구독하기 좋아요. 저도 당장 같이 알고요. 이영숙 대표님 네. 우리 지하철에서 정말 그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분들께서 지하철 이동권 심지어는 리프트로 사고 나서 사람 돌아가시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처자를 투쟁하셨잖아요. 다시 지하철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불편하시죠. 뭘 개선해야 될까요? 예, 먼저는 신길역에요. 예. 지하철 엘리베이터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번에 우리 나와갖고는 예. 그 투쟁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도 있다고 예, 지금 이번 2월에 하시잖아요. 완공이 됐어요. 예. 다행입니다. 예, 지하철이 아직까지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지만 불편한 게 사실 많아요. 첫 번째는 지하철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 되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 대부분 이제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맨 처음에 지하철이 역사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게 아니어서 어느 구석에 있던지 하면서 위치도 잘 되어 있지 않아요. 다 제각각이죠. 그렇죠. 위치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다음에는 환승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우리 미장애인들이 환승할 때는요. 대부분 일동선으로 쫙 해놓잖아요. 그래서 계단만 올라가면 바로 환승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찾으려면 그 돌아서 가야 그렇죠. 되니까. 특히나 또 밖으로 다른 곳을 만약에 1호선에서 3호선을 만약에 갈아탈 때는 환승할 때는요 밖으로 외부로 나가서 이렇게 돌 때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 안에 이제 통로가 없으니까 저희가 유관은 1동선 한 번에 환승할 수 있는 위치를 해달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단차예요. 단차가 뭐냐면요 승강장과 지하철을 탈 때 간격인데 그 단차가 너무 넓으면 간격이 넓으면은 이 전동일체 같은 것도 바퀴가 큰데도 불구하고 빠져요. 우리 소위 어린아이들 빠지잖아요, 다리가요. 맞아요. 그랬을 때 바퀴가 빠지면 저희 보통 이제 휠체어가 앞으로 쏟아지면서 몸이 넘어진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하면은 사실 무서워서 지하철 타기가 쉽지 않아요. 아, 선생님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 충무로역에서 그 열차와 승강장 간격이 넓었는데 이 앞바퀴가 거기에 탁 걸리면서 꼬꾸라진 적이 있어요. 아~ 그때 안전벨트를 안 해갖고 그래서 이제 주위에 그 승객분들이 도와주셔서 그 위험에서 탈출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정책하신 분들이 이 두 분 이야기 절절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 이웃인 똑같이 주변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세상에 그 간격 비장애인들 그냥 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 더 듣는 엘리베이터가 사실은 좁은 데가 있어요. 좁아가지고 실제로 뭐 내성마비 장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좀 경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이렇게 받고 그러면 막 주변에서 어르신들이 막 뭐라 한대요. 왜 운전 제대로 못 하느냐. 그럼 언어장애인 분들은 그런 거에 불편한 거예요. 대답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 내성마비 장애, 뇌병변 장애인들이 50% 이상이 그런 불편함 때문에 엘리베이터, 지하철 이용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가끔 어르신들이 이렇게 약간 핀장 같은 걸 주시던데 아니 어떻게 보면 똑같은 교통약자이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 더 교통약자일 수 있는데 좀 너무한다 싶던데 조금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그런 불편함을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간이 이렇게 또 빨리 갑니다. 이제 저희가 이동권 하면 저상버스 얘기는 또 안 하고 얘기를 또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저상버스 정말 불편하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버스가 참 편리한데 왜 장애인들이 이용하려면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어요. 버스 타려고 하면 사실은 승강장애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버스가 사실 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내만 해도 지금 현재 57%의 저상버스가 도입됐다는데도 실제로 도입하는 버스 노선만 도입을 하지 그렇지 않은 노선도 많고 또 하나는 마을버스도 사실은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환승이라든가 이렇게 되지 않아서 이용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이제 저상버스에 리프트가 잘 나오지가 않아요. 램프가요. 리프트가 나오지 않다 보면은 계속 이제 그것을 자리를 맞춰서 인도와 그쵸, 도로의 그 간격을 맞추다 보면요. 또 그 안에 시민들이 이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뭐라고 막 하세요. 그러니까. 불편하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다 보면 또 장애인들은 또 이제 눈치 보이는 거죠. 맞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버스를 타야 되나? 그래서 사실 버스를 또 이용 안 하시는 장애인도 사실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 그 버스 탈 때 보면 휠체어 타신 장애인분들을 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거의 없는 것 가끔, 같아요. 가끔, 정말 가끔 이렇게 타셔가지고 왼쪽에 계시는데 네, 이제 눈치 받으니까. 맞아요. 더군다나 불편하고. 어떤 기사님은 그래요. 왜 출퇴근 시간, 복잡한 시간에 왜 돌아다니냐. 좀 피해라. 그렇게 한 말 하면 더 이제 속상한 거죠. 아니, 장애인들도 일자리가 있는데 당연히 오늘 출퇴근 시간 다녀. 언제 다녀요, 기사님. 아, 참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활 속에 편견이나 그런 차가운 시선이 있는 건데. 네. 우리 장애인의 날을 통해서 절대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여러분. 근데 저기, 함정규 선생님. 방금 이제 우리 이용숙 대표님 원래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이제 선봉이신데 아까 지하철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한박TV 많이들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긴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저상버스나 마을버스 또는 전세버스, 관광버스 이런 데 아직 저상버스 좀 덜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한번 찍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5월부터 8월까지 일주일에 하나씩 16개 영상을 만들 계획이 있어요. 첫 촬영은 이제 5월 6일 날 미아 사거리역에서 북서울 꿈의 숲 가는 걸 이제 첫 촬영을 해서 시작을 할 건데 그거를 통해서 버스 이용이 어렵지 않다는 거를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그 버스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개선해 나갈 것은 개선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영상도 찍어놓으면 그러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박TV로 장애인분들, 비장애인들 모두 들어가서 같이 보고 장애인 이동권 이슈가 그러니까 장애인 이동에 대한 용이한 정보도 주면서 문제점까지 지금 환기시키는 거니까 굉장히 다목적 공익방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영상 촬영된 꼭 볼게요. 네네, 좋아요 꼭. 네. 자,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저희가 편견을 깨고 세상에 도전하는 장애인 여러분들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함정균 크리에이터님 그리고 이영숙 소장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예, 또 다음에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네.
자, 아, 오늘 특집 정말 저도 굉장히 힘 많이도 얻고 네. 감동적인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장애인이 네. 300만 명 안팎이나 되는데 우리 국민에서 여전히 이분들에 대해서 편견이나 냉대가 있어요. 아니 다 누구나 장애인 될 수도 있고 우리 이웃들 중에 장애인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교훈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TV 민생 연구소입니다.